이제는 좀 사안이라기보다는 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의장님께서는 뭐 여러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신 바 있습니다. 특히나 복지는 뭐 의료, 교육, 국가 재정, 심지어는 뭐 문화까지도 지금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개념이라 국민 생활에는 아주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갖고 계신 복지관이라고 그럴까요? 국가와 복지와의 관계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웨덴에 가면, 스웨덴 인구는 900만이니까 우리보다도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스웨덴은 국가가 하우스다,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의 집이다, 우리 국민들의 집이다 하는 개념. 그게 이제 복지의 기본적인 그 생각이.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가면 국가가 가지는 그 슬로건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한다. 우리 국민은 이 땅을 사랑한다. 노르웨이 국민은 노르웨이 땅을 국토를 사랑한다. 그게 기본 슬로건이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은 하나의 가족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두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장애가 있거나 이 도저히 중증장애인으로서 어디 가서 일을 하거나 뭐든 어떤 급여를 받는 일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는 우리가 복지 혜택을 주는데 살수 있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사람이 사는데 뭐 밥만 먹는다고 되나? 그 사람도 어디가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것을 다 포함했어요. 그 다음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에 걸맞는 일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숨 가고 컴퓨터 때릴 수 있다든지, 한숨 가고 뭐 작업을 할수 있다든지, 그런 사람도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돼.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복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보편적 복지. 요즘 이제 뭐 상위 70%, 아주 하위 70%는 뭐 얼마를 주고, 노인복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삼성 재벌이건, 뭐, 일반, 뭐, 국민 누구든지 간에 해주려고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상위 30%, 하위 30%, 70% 따질 것이 아니고, 말은 하기 좋아서, 야, 이근희한테 무슨, 보편적 복지를 해준다고, 뭐 이근희 아들한테, 왜 정부에서 무상, 급식을 해주느냐. 나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생각이 좀 다르죠, 다른 정치인하고. 왜 그랬느냐. 그 기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근희 애건 뭐 개똥이 애건 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차등이 없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애들끼리는, 야, 자아는 부잣집 하니까 돈안 내고 그러니까 돈 내고 돈 먹고, 내고 먹고, 우리는 가난하니까. 가난하니까 뭐안 내고 그런 먹고. 거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 정신 건강에. 근데 그 조건이 이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이근희는 이근희대로 세금을 제대로 내면 돼요. 결국 무상급식 하는 건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지가 세금 내고도 자기가 돈이 많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야, 우리 애도 말이야, 나라에서 저렇게 무상급식도 해주고 하는데, 응? 내가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나 뭘 위해서, 우리 삼성에서는 어떤 걸 도네이션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는 것이 맞다. 또 그런 마음을 갖도록, 내가 삼성을 예를 들면 모든 기업이, 중견이고 뭐다 기업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사장은 그 A라는 지역에 자기 애가 가는 학교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학교를 위해서 뭔가 도네이션도 하고 그 세금은 가능한 정직하게 가능한 많이 내도록 해주고 그렇게 많이 낸 사람에게는 또 국가적으로도 예우도 좀 해주고 사람 대접도 좀 해주고 그러나 그 아이들은 동일하게 해주고 그런 사이만 된다면 좋겠다. 그 자꾸 편가르게 하지 마라 이 나라를 특히 애들을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생산적 복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뭐가 부가 생기기 시작하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그게 끊어지고 나면 막 뭘 하기 싫어요. 습관이 그대로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받되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는 자신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야 이 투자된 복지가 다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그거는 이제 그 플래닝을 짜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에서 또 하나는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제 제가 복지가 있고 시설 복지가 있는데 이제 노인을 내가 얘기를 하면 나도 이제 좀 더 늙으면 이제 힘이 떨어져서 이제 가족들 신설 지어야 되거나 시설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가슴을 손을 거 생각하면 시설에 가기보다는 가족과 같이 살고 싶죠. 내가 이래 쭈그러지고 이래 환자라 하더라도 가족들 며느리 아들 딸도 자주 보고 네. 손주도 보고 그렇게 살다 가고 싶죠. 그러면 그것을 그런 제가 복지 쪽으로 사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늙고 늙으면 병들고 치매하고 다 오게 돼 있는데 옛날에 이제 평균 수명이 60이다 65 가면 그전에 다 죽지만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편적으로 사람 인식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는 저랑 뭐 하더라도 시설을 보내 시설보다는 제가가 낫죠. 그럼 며느리가 자기 장애가 있는 부모를 모신다. 그럼 그 며느리한테 간병인 교육을 좀 시켜가 그 며느리한테 30만 50만 주는 거예요. 당신 효도하고 부모 이거 고맙고 하니까 나라가 50만 주는 거예요. 간병인을 데리는 것보다도 훨씬 낫죠. 지금 아마 간병인 내가 어머니 경우도 보니까 이제 자식들이 다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럴 땐 간병인을 데려야 되지만 부모가 자식하고 며느리를 같이 산다고 그러면 지금은 아마 그거 좋아하는 며느리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좋아하는 며느리가 꽉 차도록 이 사회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 사회를 그렇게 변질시켜 가야 돼. 국민들 동의하에서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누구나 다 싸운데 언젠가는 딱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기업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시설을 만들면 아 지가 지 돈 갖고 좋은 일 하려고 집 짓는데 뭐 부정할 게 뭐가 있어 그게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병원도 많이 만들고 병원도 종류가 많잖아요. 재활병원, 요양병원, 뭐 요양원 뭐 이런 거 많네. 그런 걸 만들어서 자꾸 하게 해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정부가 세금 걷어갖고 직접 만들라고 달라들면 코스트가 훨씬 더 든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복지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스스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회 공헌할 수 있도록 뭐 그걸 뭐 요양을 짓건 아니면 그런 어떤 요양 단체에 도네이션을 하건 아니면 한 번씩 가서 김장을 다 맞추더라도 그런 노력을 하건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복지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의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건부, 이게 중요한데, 이제 지금 이것도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아요. 정부는 손 안 대고 코를 풀러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77년에 500인 이상 기업의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그때 처음에 직장보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의료보험이 생기고 직장보험, 의료보험 두 개가 생기고 1988년에 이제 개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가 1998년인가 김대중 정권 들어와가지고 직장 보험과 지역 보험이 하나로 합쳐서 건강보험이 태어납니다. 그게 이제 저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게 통합주의라는 게 이념적으로 통합주의는 좀 좌파적이고 이게 조합주의, 직장조합, 지역조합, 이 조합주의는 우파적이고 그래서 자료를 보면 노태우 대통령 때이 통합주의의 의견이 법으로 돼서 정부에 갔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에서 그 부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좌파 정권이 쉽게 말하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김대중 때 그렇게 됐어요. 그걸 제가 반대를 한 거죠. 그건 하면 안 된다. 직장 조합, 직장대도 두고 지역 조합은 그때는 굉장히 작게 쪼개쪼개 나눠져 있어요. 서울로 치면 중구 지역 조합, 의료보험 조합, 또 고입에 뭐예요? 성동구 뭐, 그것을 좀더 광역화하자. 예를 들어 서울이 인구가 1,000만이라 치면 한 100만 정도에 하나씩 만들면 10개가 될 것이고 200만마다 하나씩 만들면 5~5개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하게 하자. 자본주의 그 경쟁 원칙대로 하자. 그러면 내가 사는 동네 조합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 제대로 운영 안 된다면 그것은 적자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내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동네는 중구 살지만 영덕 이제 시간 말씀드리면 정도 죄송한데 테이프가 중간에 끊길까 봐 시간은 넉넉하고요. 잠깐만 갈고 말씀 그래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전화 좀